이름은 난개 박연 동진사 과거 시험 장원급제하던 날 나는 꿈을 꾸었지 먹을 배고 피 흘리며 호랑이와 함께 죽는 꿈 그리고 악학결좌가 됐지 조화로운 12율관의 음률을 만들어 반드시 금척의 꿈을 이루어낼 것이니라 신명하 고귀한 증표받들고 성덕의 모습 찬미하나이다 반대히 용납하신 길이는 연들 기쁘게 하고자 시기 전 꿈에 급척받고 나라 여신이 훌륭한 차자 손손 천억만년 이어지리라 하늘에 살피 밝으시어 귀한 꿈 근처 주시었네
여자 손손 천억만년 이어지리다. 하늘의 살기 밝으시여 귀한 꿈 근처 주시었네. 성인 나오시니 만물 불어러 실령한 상서 노래하고 춤추네. 우리 임금 만수 누리소서. 신수 성리 대전의 율려 신서를 보고 깨달은 바가 많았소. 우리가 연향을 베풀 때 향악을 쓰고 있는데 음률도 바르지 못하거니와 가사의 뜻 또한 매우 비열하오. 예악의 제도가 옳지 못한 것이 많아 신축년부터 제도를 정비하고자 했으나 이루질 못하였소. 때마침 율례에 통달한 박연이 나타나 악학 별좌로 제수하였으니 경들은 별좌를 도와 예악의 제도를 정론하고 나라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라오. 시로도 예를 다지고 음악으로 인간이 완성된다 한 공자의 말씀을 되새기시며 예약을 바로잡아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자 하시는 전하의 뜻을 신 모르는 바 아니오나, 우리의 예약은 조선 개국과 함께한 제도로서 나라의 오랜 전통이옵니다. 전통을 버리려 하는 것은 흠절이 있사옵니다. 전통을 버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함이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은 지당하신 일이시오나 제도의 전통을 바꾸려 하는 것은 흠절이옵니다. 좌상께서는 어찌 생각하시오? 제도를 바로 세워 혼란을 극복하는 일은 지당한 일이오나 우상의 말처럼 나라의 오래된 전통이옵니다. 여지를 두시옵소서. 경들은 우리의 예약 제도가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은 하는가? 전하, 바르지 못한 것이 아니오라. 명나라도 예약으로 향악을 사용하고 있사옵니다. 명나라에서 예약으로 향악을 사용하고 있으니 우리도 사용하자는 말인가요? 전하,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우리 음악도 명나라 음악에 버금가는 줄아옵니다. 버금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긋난 제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말씀이요. 지난 14년에 맹대감을 북경 절일사로 보낸 뒤 박연을 악학 별자로 제수한 것을 아직도 못마땅히 여기는 것이오. 조용대감께서도 인정한 박연이 별자가 된 것을 어찌 견줄 수가 있겠사옵니까? 다만 지금의 우리 예학은 선대왕께서 정리하신 조선 국악장으로서 명나라와 견주어 손색이 없는 음악이란 말씀이옵니다. 태상왕께서 정론하신 조선 국악장은 바로 맹대감이 정리한 것이 아니오. 대감의 치적 때문에 바꿀 수 없단 말인가? 신의 치적이라니요. 전하, 말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물러나 있으시오. 조용히. 별자나으리. 구질구질구질. 대체 이렇게 구질구질한 데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지? 뭐라? 구질구질? 예, 쥐 새끼들이 좋아하기에 딱 좋은 꼴입니다. 내 꼴이? 아니요, 주변을 좀 보세요. 얼마나 구질구질한지 말입니다. 내가 보기엔 네가 더 구질구질하다. 네 꼴이나 잘하세요. 이 꼴이 우습다고요? 그래! 그것도 뭐야 그거는? 원기에 보게 좋다는 꿀물. 아이고, 네가 주는 것은 절대 안 마신다고 했잖아.
힘들게 구한 아주 귀한 꿀물입니다. 어서 드시고 힘내셔요.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힘이 빠진다. 왜요? 왜요? 예. 네가 내 옆에 붙어있으니까 그렇지. 어? 너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잖아.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뭐가 왜 그래? 날 좋아해서 그런가? 아이고, 에다나. 내가 좋아하는 건 말이야. 어? 저도 알아요. 12율관이라는 거. 그렇게 잘 알면서. 어? 그러니까 이제 내 집에서 나가주시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안 되는데? 나리를 따라서 천리길에 왔을 땐 왜 왔겠어요? 나리를 사랑하는 마음 이젠 돌이킬 수 없어요. 비록 애오라지 밤이지만 아직도 그 밤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한단 말도 없었고 사랑한단 말도 없었지만 나는 사랑하게 되었네. 생각나시나요 지난 가을밤 생각하는 건 피파소리 내가 기억해야 할 예악과 음악 그 속에 너는 없다. 저는 절대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 단위로 봐주지 마시고 나리의 종으로 봐주세요. 내 눈엔 넌 그냥 애단이야. 애단이. 애단이는 오늘부터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뭐? 아니 내 눈앞에 이게 왔다리 갔다 하는데 뭘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한 날이야. 참나 정말. 아이고. 아, 애단이를 또 꾸짖으셨습니까? 아니 왜 내보내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 당신도 내보내지 못하는 아이를 전주로 어찌합니까? 헌데 지금 저한테 화풀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화풀이라니요. 대감 여자들 일손이 부족하니 우리 집에서 저 아이가 밤마다 약을 다려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덕분에 제 병도 많이 나았고요. 아, 또 이렇게 저를 대신해서 대감까지 챙겨주니 이보다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긴 뭘 받아들여요? 다 대감이 저지른 일 아닙니까? 아니 내가 저지르다니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불을 지폈단 말입니까? 아니 그러면 제가 집혔습니까? 아이 얼마도. 다네요. 덕분에 잘 마시고 갑니다.
아, 이런 위까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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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아우, 속도. 별자 나으리! 별자 나으리, 별자 나으리, 별자 나으리. 예조판서 신상대감께서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나보고 모르자라고. 왜 그러세요? 뭘 왜 그래 이놈아! 아니 예조판서 신상대감께서 오셨다고요? 아이고 모시고 오면 될 거 아니냐고! 예. 어이구 대감마님 들어오시랍니다. 통달의 심기가 불편하신가? 오셨습니까 대감? 내가 집을 잘못 찾아온 것 같군. 아니 뭐 제가 그냥 바빠서 그렇습니다. 바빠서. 예. 자네가 바쁜 건 동서남북 물 흐르듯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이지만 그래도 자네를 지지하는 세력 이 신상이 왔자는가? 아 예예. 예. 제가요 어렸을 때는 그 심의하느라고 바빴고 젊었을 때는 공부하느라고 바빴고 지금은 또 이게 대감님 때문에 바쁘네요. 나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애단이 때문이겠지. 아니 대감 여기서 애단이 얘기는 왜 꺼내시는 겁니까? 예? 아니 그러고 보니까 그것 또한 대감 때문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 애단이는 왜 부르셔가지고 이런 사단을 만드신 겁니까? 내가 부른 게 아니라 자네 피리 소리가 부른 걸세. 그 피리 소리로 여자의 마음을 훔친 자네 탓이지. 그게 왜 내 탓이란 말인가? 아하. 아, 예. 그래서 대감님께서도 그 애단이가 보고 싶어서 오신 겝니까? 아, 그럴 리가 있는가. 그 맹대감께서 대간들의 마음을 발칵 뒤집어 놓고 계시다네. 뒤집어 놓다니요? 명나라에서도 향악을 애악으로 사용한다 하니 굳이 신악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게지. 아니, 대감. 향악이 뭔지를 아십니까? 오래된 전통음악 아닌가? 전통음악이요? 이 향악은 말입니다. 몽고하고 중국 음악이 뒤섞인 것이고 특히 고려를 지배하던 몽고인들이 시골 음악이면서 무시하고 지은 음악입니다. 그럴 이름도 향악이 아니라 민속악이라고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 자네에게 악학을 맡긴 것이 아닌가? 초기에 맹대감께서 만든 악기 말입니다. 소리도 나질 않았습니다. 그냥 창고에 전시품처럼 걸려있는 거 대감께서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상께서도 자네에게 맡긴 것이 아닌. 그러니 주상께서도 그런 엉터리 음악이라는 걸 아시고 바로 잡으시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저나 12율관은 완성이 돼가고 있는가? 천년 동안 밝혀내지 못한 비밀을 어찌 쉽게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그게 만들어져야 황종척도 이루어져고 몽금척의 꿈도 현실이 될 텐데 말이야. 음률에 가장 뛰어난 천재가 하는 일이니 당연히 해내겠지만. 대감 저 이거 받으십시오. 아니 무슨 상서인가? 이거 제략 제도 개정안 상서입니다. 아니 벌써 상서를 올리다니. 그 자네는 역시 음률에 정통한 자일세. 아. 무엇이 쓰여 있는지 몹시 궁금하구만. 한번 보시겠습니까? 응? 나는 박연의 생각이고 이비울 씨다. 하! 연주하고 노래해 의견을 합쳐 양성은 당하에서 음성은 당상에서 연주하고 노래해 새로운 신앙 이제라도 가르치소서. 산천에게 유빈과 임조 선비에게 이층 중령 성조에게 무역협조 거슬 수 없는 이신 12음률 12개다 연주하고 노래해 음양을 합쳐 양성은 강하에서 음성은 당상에서 연주하고 새로운 신앙 이제라도 가르치소서
비름아, 비름아, 비름아! 예, 아이고, 예, 부르셨습니까? 아, 너 조카 가지고 예. 남자 꿍 6하고 여자 꿍 6 데리고 오너라. 남자 6, 여자 6요. 어서. 나으리, 응. 아유, 혹시 제 마음에 드는 악공을 데려와도 되겠습니까? 누군데? 아직은 없지만 생각해보겠습니다. 예, 나 이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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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아. 땀만 품지 말고 싸게 데려와서. 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 그 새롭게 만든 제복 입혀놓고 있지 말고, 알았지? 알겠습니다. 가만 있어 보자. 이거를 별전아으리 별전아으리 왜요? 가만있어. 그대로 가만있어. 왜요? 눈 감고 눈 감고 그대로 가만있으라고. 야 지금 자라. 네 다리 밑에 네. 쥐새끼가 있다. 쥐새끼가. 오, 야, 내가 잡아줄게. 잡아주니까 네. 대신 약속 한 가지만 해라. 무슨 약속? 아유, 어떻게 빨리 잡아주십시오. 네가 이 집에서 나가겠다고? 에이, 속는 척하니 재밌습니까? 아니, 하나도 재미없다. 이젠 약속 지키세요. 무슨 약속? 12음률 다 외우고 양성 음성 구하는 순서의 음률을 다 외우면 안 가도 된다고 하셨죠? 뭐라? 네가 그 복잡한 것을 다 외웠다고? 물론입니다. 그래? 좋아. 그럼 한번 나열해봐. 황종 대려 태주 협종 고선 중녀 유빈 임종 이칭 남녀 무역 응종. 아하,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자, 황종에서 칠음을 빼면 임종. 임종에서 옴 올리면 태주. 태주에서 칠음을 빼면 고선. 고선에서 옴을 올리면 응종. 응종에서 칠음을 빼면 유빈. 유빈에서 옴을 올리면 아, 유빈에서 칠음을 올리면. 어, 틀렸어, 틀렸어. 아, 다시요. 양성에서 음성의 으뜸을 구할 때는 거꾸로 돌아서 구해야 하니 유빈에서 오음을 올려 음성의 으뜸인 대려를 구한다. 그러므로 유빈에서 오음을 올리면 바로 대려다. 다음은? 대려에서 칠음을 빼면 이칭, 이칭에서 오음을 올리면 협종, 협종에서 칠음을 빼면 무역, 무역에서 오음을 올리면 마지막 남은 음은 바로 중녀. 저 너무 똑똑하지요. 음의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봐 그럼. 황종을 기준으로 임종, 태주, 남녀, 고선, 응종, 유빈, 대려, 이칙, 협종, 무역, 중녀. 육률은? 황종, 태주, 고선, 유빈, 이칙, 무역. 육년은? 대려, 협종, 중녀, 임종, 남녀, 응종. 나리, 저 정말 너무 똑똑하죠? 아, 도대체 너랑 나랑 무슨 인이냐 대체? 어? 나리는 물, 저는 달. 어? 그것도 무슨 말이야? 물 속에 잠긴 달, 밤이면 만날 수밖에 없는 숙명 같은 인연. 아이고, 야, 야, 야! 난 낮이나 밤이나 할 일이 태산 같아. 너 만날 시간이 없어. 나리. 나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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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다 들어왔구나. 반갑네. 자, 그럼 말이야. 우리 이제 동서남북 사방에 맞춰서 12율관 한번 편성해 보도록 할 거야. 알아듣겠나? 예! 자, 비름아, 가서 12율 주관 갖고 오너라. 예. 자, 애단이 저기 새로 만든 제복 잘 입혔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예.
역시 새롭게 제복을 입으니까 다들 이쁘고 멋지구만. 아, 그렇다면 말이야 좀 이따가 율관을 받으면 예. 남자는 푸른 점 위에 우리 여자들은 붉은 점 위에 딱 쓰는 거야. 알았지? 예. 자, 나눠 죽어라. 예. 자, 보자. 황종, 대려, 태주, 협종, 유비, 무여, 이칭, 남녀, 무여, 응종. 자, 다들 섰는가? 예, 선생님. 그럼 우리 한번 12율과 한번 나 노래 한번 해볼까? 예. 박별자, 잘 돼가고 있는가? 오셨습니까, 대감? 잘 돼가고 있는가? 아, 예, 뭐 기후와 토질이 달라서 그런지 기장나달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박별자가 올린 상서는 나도 읽어봤네. 아, 예, 대감, 상서대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박별자가 올린 상서의 개정한 내용을 혹 주상께서 윤허하시더라도 다시 생각해 줘야겠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명나라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웃음거리라니요? 웃음거리는 잘못된 조선국악장입니다. 조선국악장이 웃음거리라고 했는가? 예, 상서에도 글을 썼지만 율에 어긋나는 것들 대반입니다. 율을 따지기 전에 명나라도 예악으로 향악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 조선의 음악도 명나라의 견주와 흠절이 없는 음악일세. 대감, 악기는 소리도 나지 않고 또 난다 해도 전부 개구리 절끓는 소리가 아닙니까? 뭐라? 시방 개구리 절끓는 소리라고 했는가? 예, 주상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통을 무시한 채 만든 신학이 대단할 것 같은가? 두고 보게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니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을 무시한 게 아니면 뭐란 말인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대감께서는 이번에 올린 새로운 상서 아직 보지 못하신 모양입니다. 뭐? 또 새로운 상서가 또 있었는가? 저 지난번에 같이 올렸지 않습니까? 23개의 상서 한 답안 올렸지 않습니까? 안 읽어보셨습니까? 상서가 한두 개래야 읽어보지요. 아니 이 자리는 상서만 쓰는 자리인가? 뭘 알아야 상서도 쓰는 게지. 모르면 쓸 수가 있겠습니까? 뭐라? 쉰소리 그만하고 상서의 내용은 무엇이오? 아차, 이쪽으로.
새로운 밤 광장 위에 황종 꿈을 삼고 죽은 자의 머리를 둔 방향인 까닭에 황종을 연주하여 영혼을 맞이하니 인공이라 하고 자의 순간 아홉 음악도 아홉 번 변하는 것이 있지 선전선노 천신도 같은 바퀴를 매달은 악현의 제도 12신에서 취한 법 일신마다 편종편경 일가를 설치 차 위에는 황종 주 위에는 대려 일 위에는 대주 묘 위에는 협조 이러하니 악현 사칠로 반죽하고 칼집을 씌워 터고 만들고 당하는 문밖을 다스리는 물신 큰 복으로 하고 당하는 문 안을 다스리는 무자 작은 법을 사용해야 하오 상전하 마포 강가 가마터에 좋은 도금을 선택하여 품삯을 넉넉히 주어 역사를 맡기고 소리를 아는 자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시면 조화로운 소리의 질장구를 얻을 것이옵니다. 천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내도를 지기에게 288개 조선의 편종은 286개 조화롭지 않은 136개 새롭게 주조하여 만세에 전하소서 독이라는 악기는 대나무가 칠척 소금 비고 미터지고 멍이는 채색무늬 땅을 쳐 소리내고 만첩춤을 추네 하지만 우리에도 속을 파지 않아 구멍없고 채색안네 죽이란 악기는 막대 들어가는 구멍 하나면 족한데 사방 구멍들은 우리의 주 모두 개정하옵소서 남양에서 나오는 옥돌로 소인이 12매 경을 만들었으나 갈고 다듬기가 쉽지 않으니 옥돌로 만든 석경을 모두 갖출 때까지 당장은 좋은 소리의 질로 만든 경으로 대체하여 사용하옵소서 한방에 속한 생이란 악기 반드시 시험하소서
송달한 자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맹대감께서도 실패한 일을 박연이 지금 다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대감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주군이 바뀌었으니 제도가 바뀌는 것도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12율관은 계속 실패만 하고 있지 않은가요? 율관이 완성되지 않으면 저 따위 음악 이론은 다 아무 소용없는 거품에 불과한 것이에요. 성공을 하려고 잠도 안 자며 주야장천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찍이 한나라만 겨우 가까운 소리가 됐을 뿐 그 이후에 모든 나라들은 모두 실패한 율관 제작이 아닙니까?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지금 박연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만들었으면 내놓으시게. 그놈 오시고 청렴 오신 대감님께서 어찌 그리 베베 꼬는 말씀만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베베 꼬다니요? 말 조심해요! 대감! 대감! 기러기 그림자 내 안에 들이우네. 붓을 잡은 손끝 석양에 흔들려 겨루에 먹물 큰 강으로 흘러간다. 작은 종이에 무엇을 다스랴 하늘 종이 삼아 이 마음 써가리라. 상서의 정론은 지극히 합당하오. 이런 상서는 조선 개국 후 처음 있는 일이옵니다. 또한 고려사에도 없었던 일이옵니다. 경의 말대로 세상 일에 통달한 인물이면 분명한 것 같소. 기당하신 말씀이옵니다. 박연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선물 같은 존재라 생각되옵니다. 어허, 감히 전하 앞에서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니요. 어디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시는가? 예판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오. 헌데 예약에 대한 정론은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율관을 완성하지 못하는 것일까? 박연이라면 능히 해낼 줄 알았건만. 마치 오묘한 수수께끼를 푸는 듯하옵니다. 그러게 말이외다. 전하, 마침 하늘이 해주에 검은 기장을 내려 그것을 기준삼아 율관을 만들려 하지만 일찍이 한나라 이후 수나라, 동나라, 탕나라, 원나라도 모두 이루지 못하고 실패한 지극히 어려운 일이옵니다. 한나라 이후 모두 실패를 하였기에 짐이 박연과 함께 이루어보려는 것이 아니오. 기장 나달 1200푸는 부피의 양을 말하는 것이지 율관의 길이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옵니다. 전하께서도 이미 확인을 하셨듯 명나라도 예약으로 향악을 사용하고 있음은 명백한 일이옵니다. 박연이 상소에서 아는 내용과 같이 각 나라마다 그 기후와 토질이 달라서 고른 기장을 구하기가 힘든 것이옵니다. 또한 박연은 명나라에서 나는 기장이 아닌 우리의 기장으로 율관을 만들고자 하옵니다. 예판 대각! 하늘이 내린 검은 기장으로도 계속 실패만 하고 있는데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린가요? 전하! 신 어리석은 생각이 오나 명을 받들어 여러 곳에서 기장을 재배하고 있사오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박연이 분명히 율관을 만들 것이옵니다. 그걸 기다린 지가 벌써 몇 년째입니까? 그렇소. 기다린 지가 벌써 7년이 넘었소. 우리 조선 땅에 박연의 버금가는 인물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구려. 버금가는 이가 있어 박연을 조금만 도와줄 수 있다면 일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터인데 말이오. 버금가는 자는 맹사성 대감밖에 없지 않습니까? 맹대감, 대답 좀 해보세요. 아래없기 황공하오나 음률의 밝은 자를 골라 가르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갑진년에 조용대감이 집현전 학자들을 가르쳤지만 실패한 일이오. 그리고 박연이 음률을 깨달은 시간만도 벌써 한두 해가 아닐진데 다 소용없는 일이오. 맹대감께서 책임지고 맡아서 하면 될 일을 굳이 음률의 밝은 자를 고를 필요가 뭐 있습니까? 향악은 악에 비교가 안 되는 일이오. 그리고 박연이 악을 정리한 것만도 수년이 걸렸지 않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오. 전하, 신이 고민 끝에 가지고 온 상소이온데 그동안 박연이 새롭게 연구하고 정리한 문무와 문복 그리고 기장과 율관에 대해서도 상세히 적혀있는 상소이옵니다. 그래요. 어서 봅시다. 전하, 상소만 마구마구 올린다고 율관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옵니다. 됐소. 마기로는 목소리가 맑은 어릴 때 가르치는 것이 합당하니 어린아이들 뽑아 악공과 함께 배우면 뜻과 생각이 갈라지지 않아 성이 배여 제대로 배워갈 것이옵니다. 선왕의 남 경정하신 상시가는 무무의 법 세자가 웬 말이요 단정치 못하기 정보 중요
자리는 요정 가운데 있어야 하며 악한 북쪽에 설치하게 하시고 일무를 할 때 뜰이 좁아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서는 변화를 줄 수 없으니 개정하소서. 교지의 기적은 무게로 전하, 악공들의 옷은 겉옷 한 벌에 재봉의 근거도 없고 소매는 전부 짧아 팔에 미치지도 못하고 옷은 발 뒤꿈치에 미치지도 못하고 속옷도 없어서 평상복을 가리지도 못하고 있사옵니다. 또한 신은 쇠가죽과 말가죽으로 써서 여러 번 비와 이슬에 젖었다가 마르면 전부 쭈그러져서 버선을 벗거나 다른 신을 신고 하는 자들이 태반이옵니다. 악공들의 관복 제도를 개정하시옵소서. 짐은 지금까지 판관의 상소에 대하여 모두 윤호하였소. 나라의 기태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대의 기준과 노력인데 어찌 마다할 수 있겠는가. 또한 금일 경이 올린 상소를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소. 아니, 짐은 기다릴 것이니 경의 병든 몸부터 추스르고 하시오. 전하, 의와 예와 악의 제문부터 궤정하셔야 하옵니다. 어느 한쪽만을 폐할 수는 없사옵니다. 의식의 예문은 시작과 끝을 갖추었지만 음악은 시작과 끝을 이루는 장과 절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장과 절을 갖추지 못하였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음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짐예가 전하의 수고름을 덜고자 음악을 멈추라고 하니 이는 잘못된 것이옵니다. 하면 어찌해야 되는지 말해보시오. 음악이 한 귀라도 빠지게 되면 칭송하는 덕이 어긋나게 되는 것이옵니다. 음악을 이렇게 해와 같으니 반드시 개정하셔야 하옵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도 나라의 예약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대의 충절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구려. 하면 장과 절을 구분하고 음악의 연주가 다 끝난 다음 악령으로 하여금 짐예가 음악을 멈추게 하면 되는 일이오? 그러하옵니다, 전하. 알겠소. 예주의 명하리다. 허나 그대 병든 몸으로 어찌 율관을 완성할 수 있겠소? 그대가 죽으면 다 소용없는 일이오. 허니 그대 몸이 좋아질 때까지만이라도 향악으로 예악을 정리하도록 하세요. 전하, 이대로 멈춘다면 영원히 멈추게 될 것이옵니다. 하늘에서 검은 기장을 내려 화한 감흥을 보이고 신남양의 옥돌로 석경을 만들어 화합의 탄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날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은 율관입니다. 기장을 쌓아 올리는 법 그 방책은 같으나 기장의 진품을 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오. 경이 죽으면 다 소용없는 일. 짐은 나라에 필요한 인재를 잃고 싶지 않구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대 병든 몸부터 잘 관리하도록 하세요. 전하, 남방의 여러 고을에서 기른 기장을 세 등급으로 쌓아 올려 율관을 만들고 그 중에 주나라의 황종과 합치하는 것을 기준삼아 손익하고 12율관을 만든다면 오성의 조화를 이룰 것이고 자아와 퇴, 저울의 기준 도량도 이루게 될 것이옵니다. 기준 도량은 짐이 바라는 바 태조대왕의 몽금척이 현실이 되는 일이니 어찌 원하질 않겠소. 허나 기준 도량을 정하는 일은 천자의 일이고 제후의 나라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법이지 않소. 전하, 만약에 우리의 검은 기장으로 쌓아올린 율관이 명나라의 황종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임시 권도로 다른 종류의 기장을 빌어서 성륜을 바로 잡으시면 되실 것이옵니다. 임시 권도로 다른 기장을 만든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밀랍 기장을 만들자는 뜻이옵니다. 밀랍 기장을 만든다고? 그러하옵니다, 전하. 밀랍으로 기장을 만든다. 생물로 안 된다면 어찌할 수 없지. 성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율관을 얻을 수만 있다면 밀랍 기장이 문제가 될 것은 없지. 하하, 과연 박연이로다. 그래요.
밀랍으로 기장을 만들도록 하시고 시내가의 봄버들 싹을 토하고 울타리 붉은 살구꽃 활짝 피우니 여왕궐 모시는 꿀벌들이 바쁘구나 불러보는 사랑 노래 봄날의 꽃과 없이 사실대로 말해주시오. 무슨 사실 말입니까? 내가 들은 소문이 사실입니까? 무슨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밀랍으로 기장을 만든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아니 밀랍으로 어떻게 기장을 만듭니까? 헛소문일 겁니다. 허면 내관이 내게 거짓말을 했단 말인가? 하늘이 해주에 내린 검은 기장이 있는데 왜 밀랍으로 기장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 예판대감은 그전에 그 나와 그 삼군 도진무자리를 놓고 그 겨루었기 때문에 아마 나와 등을 돌리는 모양인데 그건 내가 헌 게 아니에요. 저 허대감이다. 무슨 말씀을? 전 기억조차 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 설마 허니 제가 그런 일로
대감께 등을 돌리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주니 고맙지요. 그 어쨌든 밀랍으로 기장을 만들어서 율관을 쌓아 올리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지하에 계신 선조들마저 비웃을 일이란 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뭐 하긴 밀랍으로 기장을 만든다면야 획기적인 일이긴 하지만요. 그게 무슨 획기적인 일입니까? 살살 좀 하세요. 심장 떨어지겠습니다. 예, 반대감. 그 폐 일어나고 그 예조에서만 반대를 하면 주상께서도 어쩌지 못하실 것 아닙니까? 어? 예, 반 부탁해요. 예. 그 기장의 크기와 굵기가 달라서 기준을 정할 수가 없어 밀랍으로 기장을 만들어 새로운 기준을 정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안 그래요? 많이 아프신가요? 네 노래가 나를 더 아프게 하는 것 같다. 어? 그 뭔 노래냐? 달은 하늘에도 있고 물속에도 있지만 다 만질 수 없는 달이잖아요. 그 당연한 것을 어? 하늘에 있는 달은 멀어서 못 잡는 것이고 물에 있는 달은 그림자니 못 잡는 게지. 야, 너도 이제 좀 꿈에서 깨거라. 어? 그래도 저는 꿈속에서 살래요. 에다나, 내가 다친 건 말이야. 다 너 때문이야. 어? 제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날 살린 건 네가 아니라 비름이라. 글쎄 말입니다. 비름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앞으로 비리미를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안 나무랬거든. 나리 말씀 잘 들으면 종신세 면하게 해주겠다 하셨잖아요. 뭐? 아, 본래 그놈이 종으로 태어난 놈이 아니야. 그럼요. 이 애비가 죄를 짓는 바람에 그놈 신세가 그리 됐지. 그럼 사대부 가문 출신인가요? 애비가 무관 출신이었어. 어? 젊을 때 알던 사람이었는데 관노가 된 것을 내가 데리고 온 것이야. 그런 아픔이 있었군요. 그럼. 행색이 보통 하인하고는 달라 보여요. 그럼, 그럼 아주 아주 괜찮은 사내지. 그럼 비르미를 정말로 노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까? 에다나, 너 비르미 어찌 생각하느냐?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지금부터 에다나 내 말 한번 잘 듣고 한번 생각을 해보거라. 무슨 생각을요? 네가 비르미하고 짝을 맺으면은 내가 비르미 노비에서 해방시켜줄게. 나으리, 그걸 지금 흥정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흥정이 아니라 그게 바른 길이야. 나는 말이다, 이 술과 여자 때문에 망한 사람 여럿 봤어. 특히 그 유감동 같은 사건 말이야. 비르미 애비도 다 그 유감동하고 어울려서 망한 것이야. 저는 유감동이 아니잖아요. 저를 어찌 그런 창기와 비교를 하십니까? 아, 그렇지. 아니, 내가 어찌 너를 그런 여인하고 비교를 하겠느냐? 하지만 말이다, 내가 얘기하자느냐, 난 유흥도 물리치고 욕망도 물리치고 오로지 12일간 황종척과 살아야 할 사람이라고 말이야. 나리는 나리의 삶을 사시고 저는 그냥 나리 곁에서 망부석처럼 살면 되잖아요. 망부석? 아니, 그건 안 될 말이지. 야, 해다나, 내 말을 잘 듣고 생각을 해봐. 네가 비름이하고 짝을 맺으면은 내가 노비에서 해방시켜주고 너희 둘서 아주 잘 살게 해줄 것이야.
1년에 한 번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자줏빛 배 자리를 먹은 것처럼 내 생전 나리에게 단 한 번 사랑받을 수 있다면 나리를 사랑하겠어요. 야, 네가 산이라면 말이야, 난 그 산을 절대 넘지 않을 것이야. 쇠뇌는 반드시 허물 것이옵니다. 뭐? 내가 담벼락이냐, 허물게? 전 나으리, 아, 멀쩡한 담벼락은 왜 허물입니까? 저 밀락 기장은 다 준비해 왔느냐? 예. 야. 모양이 보기 좋게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래. 이거 아주 잘 나왔구나. 응? 어? 잿물을 입히니까 진짜 기장 같아요. 그래, 잘 나왔다. 아, 좋아. 자, 기장. 자, 이제 지금부터 말이야. 예. 이 기장 나달을 예. 황종부터 응종까지 기장 나달 숫자대로 다 깨거라. 아, 이 많은 걸 저 혼자 다 하라고요? 그렇지. 응, 맞아. 혼자 하기엔 많아, 그지? 응. 어. 예. 애단이 불러서 같이 깨면 되겠구나. 아, 가서 애단이 불러와서 같이 깨거라. 예. 내가 불러줄게. 기다리고 있어. 어? 잠깐. 비엄아, 내일 나랑 말이야. 저작거리 가서 옷 좀 사 입자. 옷을요? 아. 여자들은 말이야, 이 구질구질한 거 싫어하거든. 옷이 달개야. 아유, 나으리, 아,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아니야. 네, 저작거리 가자. 나으리. 아유, 진짜.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다 들어버렸으니 이제 어쩌지? 나도 애단이가 좋지만 애단이는 오직 나으리 생각뿐인데. 애단이가 마음을 바꿀 리가 없지. 그래, 못 들은 걸로 하자. 오르지 못할 나무를 사랑하느니 차라리 하지 않겠다. 사랑을 하지 않겠다니 무슨 말이야? 내가 그렇게 말했나? 그러니까 사랑은 하지만 이 장가는 가지 않겠다는 말이지. 아, 내가 시방 데리러 가려고 했는데 벌써 와버렸네. 너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누구를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건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나 이 나무를 사랑해. 그래서 장가는 가지 않겠다는 말이지. 너도 참 별나다. 맞다. 나으리께서 서둘러서 밀랍기장을 실에 꿰라고 하셨어. 그럼 꿰야지. 근데 여긴 좀 춥다. 추워? 어째 날씨가 쌀쌀한 것이 으스스하네. 방으로 들어가서 할까? 그래. 가자. 아니 되옵니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밀랍으로 기장을 만들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진품을 놔두고서 밀랍으로 기장을 쌓아 올린다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일이옵니다. 하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진품보다 중요한 것은 소리의 기준과 조화. 검은 기장을 쌓아 올려 율관을 얻지 못한다면 진품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나는 밀랍으로 율관을 얻을 수 있다면 반드시 그리할 것이오. 전하, 하늘이 내린 검은 기장을 버리고 가짜 기장으로 율관을 쌓아올리다니요. 지하에 계신 선조들과 명나라의 웃음거리가 될 일이옵니다. 율관 제작을 중지하소서. 절대로 안 되지. 밀랍으로 율관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또한 하늘이 내리신 선물, 조화웅 앞에 큰 기쁨이 될 것이오. 나는 밀랍이 아니라 그 무엇을라도 반드시 이 율관을 만들어낼 것이오. 전하! 짐이 경에게 시간을 주었지만 지금까지 한 것이 무엇이오? 아무것도 없지 않소. 이만 경이 물러나시오. 주상전하, 전하.
출근하지 않는 참봉 공인들을 예로써 대우하지 마시고 태형 시행하소서. 근태가 좋은 자들 높봉 올려주고 불량한 자들은 어미치게 하소서. 무고과 악봉도 법을 따르게 하소서. 40여곡군 악보를 그림과 문설로 적어 누구나 쉽게 보게 하소서. 흉외 영을 내려 우리의 노래와 음악소를 자진해서 바치는 자에게 관직을 상으로 내리신다면 잃어버렸던 우리 음악의 풍성함을 되찾을 것이며 군신의 도, 부자의 은혜, 부부의 절이, 형제 간의 우애, 친구 간의 믿음, 주인과 손님 간의 즐거움을 정풍의 근거로 삼으소서. 율려를 알지 못해 궁조라 하는 것 궁이 아니네, 우조라 하는 것 우조 아니네. 소리를 율려 이름으로 교정하여 서도 지법과 육조도 한궁에 속하여 버렸네. 아, 그래도 우리 많이 만들었다. 이거 비름이가 나으리 가져다 드리고 와. 왜? 비름이가 반드시 가져다 드려야 될 이유가 있어. 갔다 와. 그래. 나으리. 어. 실에 다시 다 깨어왔습니다. 어, 그래. 예. 내가 말한 대로 한 음률마다 두 주씩 끼었겠지. 또 실수할까 봐서 한 주씩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야, 근데 이거 그 비름이 네 생각이냐? 아니요, 애단이 생각이옵니다. 아, 그래? 아, 애단이 띄워주는 게냐?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절대. 아니면 아니었지 뭐 이렇게 강조를 해 이놈아. 비름별. 아, 지금부터 이거 한 줄로 여기 놓고 한 줄을 날 주도록 해. 나 이놈 정말. 야, 근데 말이다. 어? 이 나달그 깨는데 말이야 꽤나 고생했을 것 같은데. 어? 어이구야. 예. 나으리, 저는 괜찮은데 말입니다. 응. 어젯밤에 이따만한 바늘에 애단이가 손가락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빡 그냥 계속 찔렸습니다. 그래서 피가 막 철철철철철 아우 보는 제가 더 아팠습니다. 애단이가 피를 흘릴 정도로 했으니 진짜 잘 될 것 같다. 어? 맞습니다. 애단아, 넌 어째 그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느냐?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하기로 했어요. 뭐?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예. 아, 내 말대로 하겠다는 거냐 그럼? 뭐라고 하셨지요?
어, 이거 내가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 아, 나리께서 율관을 완성하시면 저를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뭐라?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 알겠습니다. 반드시 약속하는데 나리께서 율관을 완성하시는 날 저는 가겠습니다. 비르마! 오늘 밤 음종처녀하고 달 구경하러 가기로 했지! 뭐? 달 구경? 그래! 내가 다 들었거든! 아, 맞다! 오! 늦었다! 빨리 가야지!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 밤 꼭 완성하셔요. 안 그러면 조아온께서 저를 이 집에 영원히 잡아놓으실 겁니다. 뭐라? 조아옹이 널 여기다 왜 잡아놔? 조아옹께서 내가 율관을 완성하고 널 여기서 내보내실 거야. 아이고. 나으리, 그럼 저도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어딜 가? 아, 조아옹께서 달 구경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야 이놈아, 달의 신은 조아옹이 아니라 항아야, 항아. 어? 아, 항아. 너, 여기서 내가 가라고 할 때까지 한 발자국도 꼼짝하지 마. 알았어? 에이그 정말. 에이.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우리 나으리 걱정은 너무 높아 보이지도 않는구나. 그건 또 무슨 말이냐? 나으리, 어리석은 소인이 할 말은 아니오나 에다니아 비르미는 없다 생각하시고 그저 지나가는 바람이라니 생각하시면서 황종척과 율관만 생각하십시오. 나으리의 인생은 율관과 바꾼 인생이 아니옵니까? 저 이놈 무게. 비르마, 야 이놈 어른 다 됐네. 어? 그래, 내 인생 율관과 바꾼 인생이다. 저 하늘 둥실 떠가는 하얀 뭉게구름 마냥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면 마냥 좋으련마. 율관과 바꾼 내 인생 이것이 내 운명 나에게 예로서 인생 가지고 음악으로 완성하네. 율관과 바꾼 내 인생 예로서 인생을 다지고 음악으로 완성할 뿐 바꾼 내 인생 예로서 인생을 다지고 음악으로 완성할 뿐 율관과 바꾼 내 인생.
나으리, 나으리께서는 율관과 인생을 바꾸셨는데 저는 무엇하고 바꾸지요? 이리 와 보거라. 예. 너 악공이 되고 싶다고 했지? 예. 그럼 가서 비리 가져오느라. 아니다. 내가 불 때마다 어깨에 놈으로 배운 거 다 안다. 응? 불 수 있겠지? 예. 그래.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불어볼까? 예. 자. 그래, 너는 악공 될 자격이 충분하다. 나으리, 정말입니까? 그럼, 그럼, 그럼. 대신에 말이다. 네가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어. 넘어야 할 산이요? 네가 말이야, 에단이에게 잘만 보인다면 그 산을 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야. 에단이하고 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에단이가 그 산의 주인이거든. 아니, 에단이한테 산이 있었습니까?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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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주 낮은 산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높은 산도 아니야. 너라면은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산이지. 예, 그 산을 반드시 넘고 나으리의 제자가 되어 악공이 되겠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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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그런데 말이다. 예. 그 산은 말이야, 너무 조심조심 넘지 말고 단번에 후딱 넘어야 한다. 어? 예, 감사합니다, 나으리. 아, 참, 또 하나. 그 산은 말이야, 다리 딱 물속에 있을 때 넘어야지 제대로 넘을 수가 있어. 아니, 밤중에 넘으란 말씀이세요? 왜 다리 물속에 있을 때 넘어야 하는지 이 제대로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아무튼 확실하게 넘고 오겠습니다. 그래, 그래. 너라면 반드시 넘을 수 있어. 들어가십시오. 그래, 그래. 아휴, 달이 물속에 어떻게 잠기지? 달은 저기 위에 있고 물은 여기 있는 건데. 근데 산이 높아. 높진 않아. 기름아. 오, 에단아. 은중천이하고 달 구경 안 갔네? 아이, 그러지 마. 필이 잘 불던데? 언제 배웠어? 나으리 어깨 너머로 수년간 지켜봤어. 대단하다. 에단아, 나 좀 보자. 왜? 그런데 말이야, 갖고 있는 산이 어떤 산이야? 산? 산? 어, 나으리께서 그러시던데? 에단이가 산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산이 어딨어? 땅 한 평도 없다. 그, 분명 나으리께서 그러셨는데 에단이가 산의 주인이라고. 아 맞다, 그리고 이 달이 물속에 잠겼을 때 그 산을 넘어야 제대로 넘을 수 있다고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그 산을 넘으면 악공을 시켜주시겠다고 하셨어? 아이,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 나도 알아. 에단이 산이 어떤 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 그 산 못 넘어도 괜찮아. 비르마, 너 응종이 좋아하지? 아휴, 그녀는 양반집 아가씨야.
하지만 내가 그녀를 좋아하는 건 숨기지 않겠어.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지만 말이야. 그 옷은 나리가 저작거리에서 사주신 옷이야? 어, 아니 갑자기 옷이 날개라면서 하잔툰 행동을 다 하시는 거 있지. 그래도 좋은 옷 입으니까 좋지? 아이 좋게 하지만 호랑이 가죽 뒤집어 쓴다고 고양이가 호랑이 못 되듯 노비가 옷 좀 입는다고 양반 될 일 없지. 노비 해방돼서 쾌자 입으면 더 멋지겠다. 아이, 세상 뒤집어지기 전엔 절대 그런 일 없어. 비름이 아버지가 누명 벗으면 될 수도 있지. 아이 그거 옛날 전 오래전 얘기야. 이젠 그런 희망도 안 가져. 가족은 아무도 없어? 가족? 아이 나도 가족이 있었지. 병사를 호령하시던 풍채 좋은 우리 아버지는 유배지에서 돌아가시고 민들레 마냥 곱던 우리 어머니 돌림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리광 부리던 내 누이 동생 지금 어디서 사는지도 몰라. 그렇구나. 아휴 그건 그렇고 아 산이나 가르쳐줘. 애단이 산이 어떤 산이지. 바보. 바보? 그래 내가 산이다. 아니 애단이는 애단이고 산은 산이지. 그 산은 걸어서 넘는 산이 아니야. 세상에 그런 산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넌 바보라고. 아유 진짜 바보를 몇 번이나 바보라고. 가만 그때 분명히 그랬어. 네가 산이라면 난 절대 그 산을 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한테 넘으란 말인가? 아 도대체 어떻게 넘으란 말이지? 아... 하지만 난 반드시 내 꿈을 이룰 거야. 들판에 바람 불고 멀리 아스라이 들려오는 소리 나의 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노을빛 동산에 메아리 친다 말로 할 수 사무치는 마음 피할 길 없지만 나는 꿈을 잊지 않고 살아왔네. 이제 나의 꿈을 향해 가려네. 나는 초라하지만 어딘가는 사람 되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멀리 아스라이 들려오는 나의 꿈 나의 미래 세상 모두 감동시키리. 나는 초라하지만 어딘가는 사람 되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멀리 아스라이 들려오는 나의 꿈 나의 미래 세상 모두 감동시
길이 나의 꿈 이루어지리. 바보, 바보. 아유. 나으리. 이런 바보 같으니라고. 아니, 애단이도 바보라고, 나으리께서도 바보라고. 전 정말 바보인가요? 야 이놈아, 밥상을 이렇게 딱 차려줬잖아. 어? 그럼 숟가락만 들고 딱 떠먹으면 될 것을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니 바보지. 아니. 산을 넘으랬다가 밥상은 구경도 못했는데 무슨 밥상을 차려줬다고 그러시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애단이는 산 같은 거 없대요. 아니, 걸어서 넘는 산도 아니라는데 세상에 그런 산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여기! 네 마음속에 있다 이놈아! 제 마음속에요? 그래! 아, 그건 또 무슨 말씀... 아, 또 밤새우셨습니까? 그래, 아주 꼴딱 세웠다. 아, 그래서 이상하신 건가? 와, 이놈아, 어디서 이... 야, 이걸 빨리 예판대감 이끌어 시키네. 전해드리고 와. 이것도 무슨 상서인데요? 이게 무슨 상서냐면은, 예. 너한테 옷도 새로 사주고 신발도 새로 사주고 모자도 새로 사주고 때때 옷 입혀 당상에 앉혀가지고 맛있는 밥상 좀 챙겨주라는 상서다. 아,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궁금하냐? 예. 에? 궁금하면은 귀를 쫑긋 세우고 똑바로 들어. 예. 악공들 쓰는 모든 것 당과 송나라 개책과는 우리나라 악공들의 옷 오승포 난삼으로 쓰게 하고 무무애관 가죽복가를 나라뿐입니다. 당나라에서는 형대를 사용하였고 송나라에서는 말대를 사용하였는데 송나라의 것을 따르게 하시고 정악을 하는 악공들은 제복을 입힌 손서 마개는 반드시 친구가 고개는 반드시 기름이 있으니 곡들마다 아름다운 이름 붙여 훌륭한 덕을 나타나게 하소서. 신보를 붙여 모세에 전하게 하소서. 이러함이 당연한 일. 태초의 소원 악동면은 화단궁 아헌을 유환궁이라. 태초의 소원 악동면은 민이고 아헌을 유천궁.
비름아, 이름아. 예. 됐다. 드디어 완성을 했다. 딸이 드디어 율관을 완성하신 것입니까? 그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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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대가 무슨 일입니까? 많이 해냈습니다. 율관을 완성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대감 감축드립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박연대감께서 만드신 12연대 열관입니다. 봄날의 달빛 꽃잎 따서 흘러 흘러 내 눈에 비추인다. 열두 개의 달 그 오묘한 조화, 거릴 수 없는 세상의 이치, 불굴의 의지 하늘에 내 갈 곳.
미운정 고운정으로 내 안이 꽉 찼다. 하지만 넌 가야 해. 그게 이치야. 대감에이지는 저를 보내는 것이지만 서화라는 아름다운 땅 요지로 서왕모를 찾아 떠난 노자의 전설에 나오는 천년에 한 번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자줏빛 배를 먹은 것처럼 나리에게 단 한 번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여전하옵니다. 그 인생은 말이다, 어? 짧은 게 아니라 길어. 단 한 번 사랑하자고 이 세상에 나온 게 아니란 말이야. 그날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곳과는 색깔과 비결을 비교할 수 없는 천양국색은 아니지만 저를 사랑하고 싶다고요. 아, 그건 말이야. 내가 네 비파 소리에 빠져가지고 현종과 양귀비를 생각하고 실언을 한 것이야. 내가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느냐. 난 유흥도 물리치고 욕망도 물리치고 오로지 12율간 황종척하고 살아야 할 사람이라고 말이다. 어? 알겠습니다. 에단아, 당장 거기 서거라. 아니, 부인. 참, 한심하십니다. 내가요? 예. 비르마. 예, 마님. 그거 이리 내시게.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부인? 비르마. 예. 바꿔라.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요? 에단이가 싫으십니까? 아니, 싫은 게 아니라... 지 삶을 살란 말이지요. 자네는 진정 가고 싶어서 가려는 것인가? 아니옵니다. 대감, 에단이도 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대감 곁에서 단 한 번 사랑받고자 사는 것이 이 아이의 삶이라잖아요. 아니 부인, 그건 말이요. 저 아이가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네,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가? 모르는 건 대감 같습니다. 뭐라고? 어? 야 이놈아! 저놈보게 내가 이산 넘으라 했으니까 그 산 넘으라 했어. 이산이나 그 산이나 다 같은 산 아닙니까? 다르지 이놈아. 제가 넘을 수 있는 산은 이산이옵니다. 뭐라? 어찌 다르다고 말씀하시옵니까 나으리. 저도 비르미에겐 백화만발한 아름다운 산이옵니다. 뭐라? 제 눈에도 이 산이 서왕모의 골륜산이고 천양국색이옵니다. 대감, 마음 속이면서 제 생각하는 척 그만하시고요. 이젠 거두세요. 아니 내가 뭘 속이고 뭘 척겠단 말입니까? 아 좋으니까 보내려는 거 아닙니까? 안 갈 걸 뻔히 알면서 가라고 한 게 마음을 속인 거지요. 그런가 안 그런가? 맞습니다. 이게 무슨 아니 밤중에 홍두깨 다니고 저 부인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지금? 율관 가지고 이걸 안 하십니까? 부인이 지금 나를 붙잡고 있잖아요. 예?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비름아 따라오너라. 예. 아이고 나도 서둘러 이끌어야지. 대감마님 갈까요? 가지 말까요? 부인이 허락했잖아. 어?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해. 마님. 아이고 그래. 어? 내가 널 떠나보내고 그리워하느니 이게 붙잡고 속 썩는 게 낫겠다. 어? 참. 고맙습니다. 그래. 어? 넝쿨처럼 질기게 뻗어오르다가도 연기처럼 사라지는 게 인연인데 너랑 나랑은 대체 무슨 인연이냐? 어? 그래. 언니, 이거 다리가 네 시로구나. 불은 내 것인데 불은 누구 것인고? 본디 내 것인데 빼앗긴 것인가? 대감 언제 오셨습니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했거늘 자네와 애단이는 검은고 비파 같은 금슬 인연이 아닌가? 대감마님, 샛내리 처형의 아내와 비교를 하시다니 섭섭합니다.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지 뭐. 아니지.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지금 성상께서 이곳으로 오시고 있는 중이래. 예? 준비는 다 됐겠지? 아, 제가 입고를 한다고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으면 그 소식 듣자마자 수라상 물리시고 급히 일어나셨네. 나라 어서 서둘러서 악공 데리고 오너라. 네. 저, 비름아. 예. 야 이놈이 빨리 와. 너 가가지고 12월 황종청 노를 탁자 빨리 갖고 오너라. 어? 예. 아니 이 상서들은 다 무슨 상서들인가? 아, 그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상서를 함부로 읽을 수는 없지. 하지만 내가 궁금한 것은 못 참거든. 그러니 그 상서에 대해서 잠깐 그 귀뚜비라도 좀 해주겠나? 예. 예로서 잠깐 사람을 보내어 지켜본다. 사직의 관원 예감 수리하고 자문하지 마옵시고 성상의 진심을 결단하소서. 시대세도 일신하게 하시고 만세후대에 남기소서. 재물진서제도 개정하소서. 전신제야 인귀제야 새로운
연습 도감 축하네. 아, 오셨습니까 대감.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소리를 들어봐야지요. 지금 제 귀에는 벌써 그 12율관의 조화로운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대감께서는 안 들리십니까?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듯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두고 보세요. 그 말씀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글쎄요. 어디 두고 봅시다. 영상 대감도 같은 생각이세요? 아직 소리는 안 들어봤어도 이것만으로도 주나라 이후 천년 가까이 복음도 하지 못한 율관을 박연이 만들었다는 것만도 대단한 일일세. 눈으로 보기도 율관의 규격이 정확한 것을 보니까 예사 소리가 아닐 것 같네. 어? 그래서 통달이라 하지 않습니까? 주상 전환합시오. 황정음료를 시험해보라. 예, 전하. 옛날에 제후중 교화가 높고 덕이 성하면 천자가 음악으로 상을 내렸다고 했다. 이제 율관으로 음악의 기구를 내려주니 이 나라 조선을 복되게 할 것이다. 이제 이 기준율로 만들어진 경의 음률이 있다면 듣고 싶도다. 예, 전하. 비파의 명인인 호파가 비파를 연주하니 물속의 물고기들이 무리에 올라들었고 거문고의 명인인 백아가 거문고를 연주하니 임금의 수레를 끌던 말들이 먹이를 먹다가 고개를 쳐들고 들었다고 했듯이 이제 오늘 이 조화로운 소리는
봉황새를 부르고 맑고 바른 소리가 천하에 가득하니 온 백성을 기쁘게 하는도다. 성리 만극하옵니다. 세상을 조화시키는 것은 음악이요 세상 공용의 기준은 도량이라. 이제 박연이 초국한 조화로운 소리에 12율간의 음률을 이 나라 조선의 기준 음률로 제정하노라. 성리 만극하옵니다. 이 황종척은 태조 대왕의 몽금척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야 비로소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우니 짐은 한없이 감동스럽도다. 전하 감축드리옵니다. 이제 모든 이에게 기쁨을 줄 경의 말을 듣고 싶소. 예, 전하. 시로서 마음을 일으키고 예로서 원칙을 세우고 음악으로 덕성을 완성한다 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신의 수고로움을 성상께서 칭송하시니 신 감흡할 따름이옵니다. 한 시대의 음악을 눈으로 분명히 보듯 알 수 있게 한 것은 음률에 통달한 경애의 노력이요. 이제 이 기준율로 신악을 만들고 세상의 음과 양을 조화롭게 하여 동해 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이 땅에 온정이 깃들게 하고 철 따라 풍요로운 농사로 만 백성 자자손손 평화의 세상을 누리도록 만들자. 천세! 천세! 천천세! 그 영혼을 드러내소서.
물줄기는 가던 길로 도도하게 흘러가는데 인생길은 오가던 길도 가지 못하고 북망산만 재촉하네요. 어머니 이 불효자씨,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운 대가로 죄인이라는 상을 받아 아내도 자식도 다 잃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따뜻한 품이 그립네요. 이 불효자씨, 어머니 품에 받아주옵소서.
정상께서 헤아려 주시니 동해물 마르고 백두산이 탈수록 나라의 태평성대 이루소서. 신랑한 나라 바로 세우기 위한 제도와 기틀 마련하옵소서. 대원이시여 설마옵기에 상성 외면하지 마소서. 조목조목 써내려간 글을 나 또한 감동받아 세상 통달한 그의 뜻 나라의 깃을 세우네.